금리 연계 파생상품 DLF 사태에 대해 KB하나은행이 사과와 함께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에 관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고 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하나은행도 DLF 사태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KB하나은행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주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사과와 함께 분쟁조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었는데 2주 만에 한 발 더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날 우리은행 역시 분주의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네, 재발 방지책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하나은행은 불안전 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5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투자 상품이 불안전 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이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리콜제를 도입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철회를 요청하면 투자 원금과 수수료 모두를 돌려주게 됩니다. 고위험 상품 투자 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 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또 투자 시 작성 서류의 대필 방지를 위해 필체를 인식하는 AI 모형을 개발하고 논란이 된 PB 평가지표, 즉 KPI도 불안전 판매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